반갑습니다. 2천만 직장인의 건강지킴이 하나생명 워킹데드의 설인아입니다. 네, 오늘의 워킹데드에서는 겨울 필수 스트레칭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은 겨울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크리스마스, 펑펑 내리는 눈? 아우, 그래도 역시 무엇보다 오뎅, 호떡 같은 겨울에 특별히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추위 때문에 움직임은 적어지고 먹는 양은 늘어나는 만큼 겨울철 체중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문제는 살이 아닙니다. 이 추위 때문에 경직되는 근육들이 더 큰 문제예요. 겨울철에 춥다고 매일 이렇게 웅크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격하게 움직이면 아이쿠 무릎이야, 아이쿠 내 허리, 이렇게 몸에 근육통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다가 나아지겠지 하며 방치했다가는 또 만성통증이 될 수 있고 또 통증이 전신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근육통 바이러스 잡으러 어서 출발해 볼까요? 관절이 뻑뻑해지면 빙판길에 넘어질 때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속적인 관절 운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하체의 가장 중요한 관절 중 하나인 무릎부터 풀어볼게요. 네, 먼저 의자나 계단에 네, 한쪽 발을 올려놓고 무릎 관절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10초간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반대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높은 신발이라도 신은 날에는 특히 취약한 발목을 스트레칭 해볼 거예요. 자, 한쪽 끝을 뒤로 뻗어 지지한 다음 발등 쪽을 서서히 지면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세요. 네, 1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고 바퀴를 바꿔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때 무리하진 마시고 살짝 발목이 당긴다는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간단한 동작이니까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릴 때나 동료들과 잠깐 수다를 떨 때 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하체를 풀어줬으니 상체 근육도 풀려야겠죠? 네, 이번 동작은 가슴 근육과 등, 뒷목까지 한 번에 쫙 풀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네, 천천히 양팔을 벌리고 가슴을 활짝 열면서 고개를 뒤로 젖혀주세요. 가슴을 쫙 피되 이때 팔과 목을 무리하지 않도록 젖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동작을 5회씩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체도 했고 상체도 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고요? 방심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하체와 상체를 잇는 가장 중요한 부위, 허리. 네, 허리도 풀어줘야 겨울을 잘 버틸 수 있겠죠? 네, 우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 꼬아주신 다음 배 쪽에 힘을 줘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네, 이때 오른손은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잡고 왼손은 의자 등 받침대 위쪽이나 엉덩이 받침대를 잡아주세요. 네, 혹시 내 의자는 잡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왼손을 뒤로 해서 허리 뒤에 네, 손등을 대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으로 당겨주면서 허리를 왼쪽으로 비틀어주세요. 네, 왼쪽 방향을 바라본 상태에서 10초 정도 스트레칭 해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물론 반대쪽도 해줘야겠죠? 네, 한 번에 하실 때마다 세 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오늘은 겨울철 빙판길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어깨, 목, 허리, 그리고 관절까지 시원하게 녹여주는 스트레칭법 알아봤습니다. 네, 혹시 구체적인 동작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가볍게 어깨와 목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니까 자주자주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2천만 직장인의 건강 라이프를 위한 하나생명 워킹데드. 네, 저와 정말 많은 동작들 함께 하셨는데요. 전부 기억하는 거 모르겠지만 각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위의 동작들을 두세 개만이라도 잘 알아두고 수시로 운동해 주시면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그만큼 더 많이 움직여야겠죠? 네, 그럼 내년에 더 건강해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이나였습니다. 안녕!